런앤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한 20여 분 시간 동안 화면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공부합시다는 기법입니다. 기법이기 때문에 잘만 배워두시면 바로 써먹으시면서 수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기법은 이렇게 장황하지 않죠. 중요한 포인트만 딱 알고 가면 연습이 충분히 됐다는 가정하에서는 바로 적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또 재밌게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기법 강의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은 기법 강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한번 보고 갈까요? 제목은 양봉 회복 매매법입니다. 매매법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단 기법인데 어떤 기법이냐? 양봉 회복 매매법. 그럼 말 그대로 뭐예요? 양봉을 회복할 때 매매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으로만은 어떤 내용인지는 잘 와닿진 않으시죠? 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봉 회복 매매법이니까 뭘 먼저 봐야겠어요? 일단은 양봉이 뭔지부터 봐야 돼요. 특히 그 중에서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은 기술적 분석상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제가 정말 자주 드렸습니다. 자, 장대 양봉이 왜 중요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장대 양봉이죠. 이거 빨간 거. 네, 빨갛고 긴 봉.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모두 좋아하시는 이 봉인데요. 자, 시가 종가의 길이가 7% 이상인 양봉을 장대 양봉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7%여야 장대 양봉이냐? 그거 아니에요. 6.5%도 장대 양봉일 수 있죠. 뭐 15%도 장대 양봉이고 그냥 긴 양봉이 장대 양봉. 그냥 길면 됩니다. 7%는 제가 그냥 정하는 기준인데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또 밑꼬리나 윗꼬리가 거의 없는 모양이 장대 양봉입니다. 밑꼬리나 윗꼬리가 거의 없다는 건 뭐예요? 시작부터 종가까지 계속 밀어붙이면서 올렸다는 거예요. 수급이 가장 강한 양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세력 수급 유입이라든지 호재가 발생할 때 장대 양봉이 나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장대 양봉이 나올 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뭔가 호재가 나왔거나 실적이 좋거나 뭔가 세력 수급 뭐 외국인 기관이 갑자기 들어왔거나 이럴 때 장대 양봉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빠른 투자 심리 개선이 됩니다. 어떤 위치에서 나오든 상관없어요. 급락하고 나오든 횡보하다 나오든 고점에서 나오든 변동성에다 나오든 상관없이 어떤 위치에서건 장대 양봉이 하나 딱 나와주면 투자 심리는 그때부터 급격하게 개선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하죠. 장대 양봉은 시가부터 종가까지 계속 매수로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매도가 없어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매도가 많았지만 그 매도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간 거니까 매도를 잡아먹으면서 올라가려면 뭐가 터지겠어요? 당연히 거래량이 터집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에는 대부분, 한 99%는 거래량을 동반한다. 요게 이제 장대 양봉의 중요성이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볼까요? 네, 기술적 분석상 장대 양봉은 투자 심리의 현격한 개선이자 세력 수급의 유입을 의미합니다. 특히 윗꼬리가 없고 거래가 실린 장대 양봉은 주가 추가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런앤런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린 많은 매매법도 장대 양봉을 기반으로 한 매매가 굉장히 많았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한 매매법이 많은 이유가 됩니다. 자, 장대 양봉 발생 이후에는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장대 양봉이 나왔으니까 이 종목 지금부터 뭐가 있나?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관심을 보일 거 아니에요. 거래량은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장의 관심입니다.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건 시장의 관심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 발생 후에는 평균 거래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거래량 증가는 곧 시장의 관심 증가를 의미합니다. 시장의 관심이 있어야 뭐가 있겠어요? 주가의 변동성도 있는 거죠. 아무도 관심 없는 종목은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엄청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줘야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떻게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움직여야 수익이 나지. 횡보만 한다고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 양봉을 또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죠. 차트로 보면 이런 거예요. 네, 유니온인데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상향을 보이다가 갭으로 뜬 다음에 장대 양봉을 딱 만들었습니다.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실렸습니다. 상승 추세에서 장대 양봉까지 나왔기 때문에 금상첨화죠. 이럴 때는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 제 추세 강의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장대양봉을 띄운 다음에는 어때요? 꾸준하게 상승을 합니다. 눌려도 5일 이평선을 어떻게든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는 시도들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대양봉은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가볼까 하는 신호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자, 그럼 양봉 회복 매매법은 뭘까? 장대양봉의 저가가 이탈된 후에 장대양봉의 시가를 회복하는 시기를 매수 타이밍으로 노리는 매매법. 이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양봉 회복 매매법입니다. 이탈된 장대양봉의 시가 회복은 새로운 수급의 유입 그리고 종목의 투자 심리 개선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장대양봉이 이제 한번 나왔다라는 것은 호재 혹은 수급 혹은 시장의 관심 그리고 대량 거래량.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추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상승하지 못하고 장대양봉이 저가까지 깨는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엄청나게 투자 심리가 악화되죠. 장대양봉이 나올 때 그 양봉에서 매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매도를 못했으면 타물려 있다는 겁니다. 투자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졌는데 그래도 그 장대양봉의 저가를 회복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는 악화됐었던 투자 심리가 재발생하는 그리고 앞서 나왔었던 장대 양봉의 힘을 조금 더 이어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기술적 분석은 심리라 그랬어요. 사람의 투자 심리가 제각각이면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비슷해요. 그 비슷한 심리를 이용하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입니다. 이 양봉 회복 매매법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매매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그 다음에 주가가 쭉쭉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 장대 양봉의 저가까지 깹니다. 자, 오늘 양봉 회복 매매법이에요. 그럼 양봉이 무너졌다가 회복될 때 매수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양봉이 무너졌죠?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밀리면서 장대 양봉의 저가가 깨졌습니다. 장대 양봉의 저가가 깨졌죠. 근데 그 이후에 이 저가를 회복하는 봉이 나오면 매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심플하죠? 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때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는 이 장대 양봉의 고가 정도까지 한번 노립니다. 그래서 매매 자체는 심플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리예요, 원리. 여기서 이제 대량 수급이 들어오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듯 했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락했을 때 굉장히 투자 심리가 악화되고 여기 물린 사람도 많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으나 그래도 장대양봉의 저가를 회복하면서 투자 심리의 개선을 만들어 나가려는 이런 흐름들, 요 흐름들을 포착해서 그 변곡점을 노리겠다라는 것. 이게 바로 양봉 회복 매매법입니다. 자, 그럼 매매 조건 한번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게요. 매매 조건이 뭘까요? 네, 시가에서 종가 상승률 7% 이상의 장대양봉. 아까 제가 장대양봉을 7% 이상의 봉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조건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절대 조건이 아니에요. 6.8% 상승했으면 아니에요. 장대양봉 아니에요? 아, 장대양봉 맞죠. 네, 유도를 있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소 장대양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면 더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봉 회복 매매법은 어떤 종목에도 적용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장대양봉이 막 나오는 종목에 이게 또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특별하지 않잖아요. 이게 원래 장대양봉 막 나오는 종목인데, 그죠? 근데 평소에 이제 장대양봉이 많이 안 나오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의 장대양봉 한번 딱 뜨면 그때는 의미가 있어요. 이런 관점이에요. 이런 관점. 그래서 평소 장대양봉이 많이 나오지 않는 종목이면 더 좋습니다. 더 좋다는 건 매매 성공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이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1개월 이내 기간 내 장대양봉 저가를 이탈해야 됩니다. 자, 1개월 이내 기간 내 장대양봉 저가를 이탈해야 돼요. 뭐 기준으로? 종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대양봉이 나왔잖아요. 한 달 동안 장대양봉의 저가를 종가 기준으로 안 깨면 그거 버리세요. 해당이 안 됩니다. 네. 장대양봉 만들고 1개월 내로 장대양봉 저가가 일단 한번 깨져야 돼요. 그래야 매수 가능성이 열려요. 자, 그리고 이탈한 뒤에 2주 이내 기간 내 장대양봉 저가를 회복해야 됩니다. 종가 기준으로. 장대양봉 저가를 이탈하고 한참 있다가 회복하면 의미 없어요. 이탈한 다음에 2주 이내 요 저점을 회복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으셔도 네, 관계는 없습니다.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무수히 반복해 드릴 거니까 뭐 차트만 보셔도 이해하신 데 지장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자, 장대양봉 고가를 목표가로 회복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선정을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죠. 장대양봉의 고가까지 목표가로 보고요. 회복봉은
저점을 회복하는 그 봉을 말해요. 회복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설정을 합니다. 네, 와닿지 않으셔도 관계없습니다. 제 강의는 항상 뭐예요? 반복, 그죠? 초반에는 개념 설명, 그 다음에 매매 설명, 그 다음에 차트, 그 다음에 반복. 네, 여기까지 가시면은 이해하시는 데 무리가 없다. 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리예요, 원리. 원리. 저는 절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올라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상승.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껍데기예요. 바뀌는 시장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랬죠? 왜 그 매매가 의미가 있는데, 그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뭔데, 이 원리를 항상 파악하셔야 됩니다. 원리가 중요해요.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변하는 시장에 대응하고 내 스스로의 매매법을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계적으로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래서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하셔야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중에 스스로 기법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트를 열심히 볼 겁니다. 네, 차트를 좀 봐야겠죠. 매매법이고 기술적 분석이니까. 이게 지금 강의를 하면 뭐가 많아요?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 분석보다는 많아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이제 펀더멘털 분석이기 때문에 뭐 재무, 유동성, 실적, 자산 가치 이런 것들을 보는 건데, 재무제표 분석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오래 걸립니다. 근데 기술적 분석은 사실 개인 투자분들께서 조금 더 친숙하게 볼 수 있고, 또 단기 매매도 또 가능할 수 있고, 큰 지식 말고도, 그러니까 한 1, 2주 공부하셔도 적용할 수 있는 게 바로 기술적 분석이에요. 그래서 매매 강의에서는 대부분 이제 기술적 분석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이제 성향에 따라서 또 선택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기본적 분석 관련된 강의도 했기 때문에 또 그 강의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가 다시 보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꼭 이용하셔서 지난 강의까지 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양봉 회복 매매법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일봉입니다. 일봉이고요. 이 종목은 우리 기술 투자입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로 엮여있는 종목이죠. 자, 양봉 회복 매매법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기는 요 시기 때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요 장대 양봉도 장대 양봉이에요. 하지만 요건 해당이 안 되죠. 왜? 이 다음에 바로 장대양봉이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음봉이 여기까지 떨어져야지 매수가 되는데,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기대하기엔 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수봉은 요 장대양봉으로 잡은 겁니다. 다음날 보시면 음봉 탁 하면서 뭐가 깨졌어요? 장대양봉의 최저가. 장대양봉의 저가가 깨졌을 때 매수하면 되나요? 아니죠. 네, 큰일 납니다. 그때 매수하시면. 장대양봉의 저가가 깨진 다음에 회복이 돼야 돼요. 종가 기준으로. 그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예, 이거 깼다고 매수하시면 안 돼요. 이게 깨졌을 때는 추세 이탈로 그냥 확 밀릴 수도 있어요. 특히 이건 지금 갭까지 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회복시키지 못하면 위험해요. 네, 장대양봉의 저가가 깨진 다음에 회복이 돼야 매수하는 거지, 깨졌을 때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회복되는 것까지 보고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럼 깨진 다음에 회복이 됐는지 한번 볼까요? 회복이 됐죠. 좀 위험했지만 다음날 양봉을 띄우면서 회복을 했습니다. 뭐를? 장대 양봉의 저가 위로 종가가 올라오면 되는 거예요. 심플하죠? 이때 매수하면 되나요? 네, 매수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매수하게 되면 목표가는 어디예요? 장대 양봉의 고가인데, 여기 한 번도 고가 있었는데 대략적으로 한 요 정도, 한 3,900원, 4,000원. 요 정도 선이 1차적인 목표가가 됩니다. 근데 매도는 또 유도리 있게 하셔도 돼요. 만약에 장대 양봉 고가를 팍 뚫고 나간다, 좀 더 보셔도 되고. 네, 장대양봉 고가 부분에서 주춤주춤한다. 그럼 일단 매도를 하셔야 되죠. 네, 그런 매도법도 제가 이전에 강의를 했으니까 이전 강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목표가를 설정합니다. 장대양봉의 고가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거기까지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관점이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요. 네, 도달을 했죠. 매수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거래일 만에 고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기서 양봉을 확 뚫고 나가면 조금 더 볼 수도 있는데, 뚫고 나가지 못했어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죠? 네, 이럴 때는 한번 끊어가는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합니다. 여기까지 봤죠? 네. 사례입니다. 사례 보시니까 이해하기가 훨씬 쉽죠? 아까 글로 하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차트를 보시면. 네, 저는 항상 사례 분석도 하니까요. 끝까지만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겁니다. 자, 볼게요. 다음 종목입니다. 일봉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인터파크이고요. 장대양봉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네,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깨졌네요. 하나, 둘, 삼. 3거래일 만에 장대양봉 저가가 깨졌습니다. 깨졌으니까 당장 매수하는 게 아니고요. 회복되는 걸 보고 매수하는 겁니다.
장중에 회복 시 매수예요? 종가 기준 회복 시 매수예요? 종가 기준 회복 시 매수입니다. 장중에 회복될 때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종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매매를 보시면 종가 기준 매매가 있고 장중 기준 매매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이제 장중에 사게 되면 윗골이 달고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장대 양봉 밑으로 주가가 밀렸을 때 투자 심리가 많이 안 좋거든요. 그 많이 안 좋은 투자 심리가 회복이 되려면 종가까지 버텨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안전하게 확인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회복이 됐죠? 네, 회복이 되는 순간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로 잡힙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되고 손절가는 뭐예요? 회복봉의 저가. 회복봉이 여기니까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한 이 정도에서 잡힙니다. 회복봉의 저가가 손절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 부분을 찍고 고가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여기선 매도해 주시면 돼요. 며칠 만에 차익 실현이 되는 거고요. 손절가는 회복봉의 저가니까 이 정도 잡고 보시면 되는데 손절이 아니라 이건 익절됐죠. 목표가에 닿았기 때문에 이때는 익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보시면 기억하시기가 훨씬 더 쉬우실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부광약품입니다. 부광약품인데 장대양봉이 나왔어요. 거래량도 실렸고 윗꼬리가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양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 정도면 장대양봉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다음에 이제 장대양봉 저가를 깼습니다. 며칠 만에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1거래일 한 2주 정도 만에 장대양봉의 저가가 종가 기준으로 깨졌네요. 장중에 뭔가 양봉도 띄었지만 궁극적으로는 깨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매수할 거예요? 우리는 회복을 보고 매수할 겁니다. 주가가 장대양봉 저가를 회복을 할 때 회복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매수를 할 거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지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자, 보면 회복이 됐어요. 그죠? 네, 저점을 회복하는 모습이 1차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때는 네,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고 목표가는 어디? 여기 정도까지. 근데 회복봉의 저가가 손절가니까 손절가가 여기니까 너무 짧아요. 그죠? 손절가가 한 1%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럴 때는 한 3% 정도 너프하게 손절가를 보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네, 유돌이에요. 유돌이. 근데 이제 기법에서는 딱딱 설명을 드리는 게 좋으니까 회복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네, 웬만해서는 좀 지켜서 가시는 게 좋겠죠. 네, 목표가는 어디? 장대양봉의 고가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빡 바로 장대양봉 쭉 띄우면서 신기하게도 장대양봉의 고가까지만 딱 주가가 네, 마친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윗꼬리도 안 달렸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유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 가는 건 잘 모르겠고 일단은 장대양봉의 고가 정도까지 보는 게 1차적인 목표 포인트니까 네, 이렇게 매매가 됐다면 참 기분 좋겠죠. 네, 사자마자 장대양봉 급등이니까 어쨌든 매수한 다음에는 회복봉의 저가를 손절가로 장대양봉의 고가를 목표가로 보는 게 기본 전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양봉 회복 매매법의 기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차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일 알미늄인데 이제는 다 아시겠죠? 네, 장대양봉이 나왔습니다. 근데 밀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래일 만에 엄청 막 횡보하다가 밀리면 그건 안 돼요. 네, 2주 내로 깨지는 그런 모습, 한 달 내로 깨지는 그렇게 이제 아까 기간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 내로 깨졌다가 기간 내로 회복이 돼야 돼. 그 기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그 기간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가를 깼어요. 저가를 깼으니까 그 다음에는 뭐예요? 네, 회복봉을 기다려야겠죠. 회복봉이 바로 안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5거래일 다음에 요 저가, 요게 중요하죠. 요 저가가 회복되는 봉이 여기서 나왔으니까 매수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목표가는 장대양봉의 고가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반복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대양봉의 고가까지인데 꽤 오래 걸렸어요. 이거는 그죠? 한 달 넘게 보유하면서 고가까지 목표가 도달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PHC입니다. 장대양봉이 나왔고요. 여기도 장대양봉이긴 한데 이 저점까지 깨지는 않을 거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 장대양봉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장대양봉 이후에 하나, 둘, 셋, 4거래일 만에 장대양봉 저가를 깨는 음봉이 발생을 했으니까 회복이 되면 매수하면 되죠. 매수가 되면 장대양봉 고가까지 목표가 잡으면 되죠. 심플합니다. 장대양봉 고가까지 목표를 잡을 건데 회복이 됐죠? 회복이 됐고요. 그 다음 봉 보시면 장대양봉 고가까지인데 여기서 매도해도 되지만 이건 뚫었어. 뚫었으니까 조금 더 볼 수도 있죠. 요거는 유도리 있게 하시면 돼요. 어쨌든 목표치는 장대양봉 고가입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마지막 사례인데 인탑스 한번 볼게요. 장대항봉이 나왔고 그다음에 밀렸어요. 장대항봉 저가가 깨졌죠. 그 다음에 회복되면 매수하면 되겠다. 그죠? 네, 회복되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회복 안 되면 매수하면 안 되죠. 네, 회복이 됐을 때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회복이 됐습니다. 그죠? 장대항봉의 저가를 회복하는 봉이 이때 나왔네요. 이때 나오고 목표가는 여기, 그리고 손절가는 회복봉의 저가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저점, 이 정도까지는 손절가로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매매가 다 성공할 수는 없죠. 요거 같은 경우에는 회복봉의 저가를 이탈했습니다. 이럴 때는 손절 한번 해주시는 게 좋죠. 밑꼬리가 달렸으니까 한 번 더 볼 수도 있기는 한데 규칙상으로는 회복봉의 저가니까 요 부분 이탈되면 손절 처리는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손절 처리를 안 하면 주가가 완전 쭉 밀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런 위치에서는 손절 처리도 하셔야 돼요. 자, 오늘은 양봉 회복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대양봉이 깨진 다음에 장대양봉 저가를 회복할 때 매수해서 장대양봉 고가까지 노리는 매매입니다. 매매 자체는 굉장히 심플합니다. 바로 써먹으실 수도 있으니까요. 반복해서 보시고 연습하시고 실전 매매에서 꼭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런앤런 강의 처음부터 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제가 풀 강의를 안 했어요. 50분짜리 풀 강의 영상들, 또 지난 런앤런 강의들 제가 다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차례대로 많은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렵다, 문자 주세요. 샵 3771로 오현진, 제 이름 정확하게 문자 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다양한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정보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 특히 저희 런앤런 모든 풀강의 영상 모두 다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제가 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